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아, 오늘은 좀 시작이 좀 약간 틀렸죠? 아, 요 말을 넣기로 했어요, 이제. 세상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설마 내가 하는 마음에 증상을 가벼이 여겨 무시했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후회 막급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이 치명적인 이유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시점에는 이미 손을 쓸수 없을 만큼 암세포가 퍼져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이상이 있을 때 어김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포착해서 조기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조기에 암을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에이, 이거 별거 아니야. 난 살면서 이제껏 병원 한번 가본 적 없어. 병원 한번 가지 않은 게 장점이 아니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암 환자들이 무시했다가 후회하는 암의 첫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몸이 신호를 어떤 증상으로 보낼지, 아유, 저도 궁금하네요.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ike a Hellcat. 암 환자들이 무시했다가 후회하는 암의 첫 증상들. 첫 번째, 피부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변화. 점, 주근깨, 사마귀 등의 모양 변화는 피부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 모양과 크기, 그리고 색깔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면 피부암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걸 뭐 단순히 음식이나 화장품에 의한 피부 트러블로 생각해 내버려 두었다가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암 환자들이 무시했다 후회하는 암의 첫 증상들. 두 번째, 덩어리나 혹이 만져진다. 겨드랑이나 가슴에 덩어리 같은 혹이 잡히진 않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국 런던 대학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가 몸 안에 원인 불명의 덩어리가 있음을 감지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렇게 몸 안에서 덩어리가 잡히는 것을 알았던 사람의 67%가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또 77%는 아예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몸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덩어리나 혹이 만져진다면 암을 의심하고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아주 오래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사가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전화 상담을 해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한 여성분이 전화를 걸어 가슴에 전에 없던 몽우리가 잡힌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지 그 전후를 설명해 보라니까 여성분이 자신이 대답을 잘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남편을 바꿔주더라고요. 남편분이 어찌나 전후 변화를 자세하게 설명했던지 아주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부부 금실이 좋아야 몽우리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부부끼리는 자신의 몸보다 배우자의 몸을 더잘 알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일 밤 배우자의 몸을 탐색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일이겠습니다. 암 환자들이 무시했다가 후회하는 암의 첫 증상들. 세 번째, 계속되는 기침. 뚜렷한 원인도 없이 기침이 계속된다면 암의 첫 증상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기침과 함께 식욕 부진과 급격한 체중 감소가 동반한 경우도 흔한 암의 첫 증상입니다. 초기를 넘어 꽤 진행된 폐암의 경우에는 기침할 때 피까지 섞여 나오기도 하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암 환자들이 무시했다가 후회하는 암의 첫 증상들. 네 번째, 소변 색깔의 변화와 방광의 미세한 통증. 소변 색깔이 전에 없이 탁해지고 소변 볼때 찌릿찌릿하며 따가움이 느껴질 경우에는 뭐 요로 감염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전과 다르게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소변을 본 후에도 잔뇨감이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소변 볼때 아픈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방광암이나 신장암일 수 있거든요. 피가 나오는지 여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할 수도 있지만 현미경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변 볼 때는 항상 소변의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흡연이 폐암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에이,
방광암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도 꼽힙니다. 흡연이 방광암 발병 위험을 최대 10배까지 높인다는 거 흡연자분들은 아셔야겠어요. 암 환자들이 무시했다가 후회하는 암의 첫 증상들. 다섯 번째, 지속적인 통증. 기본적으로 통증은 몸이 이상이 있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통증은 서서히 몸 전체로 확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행히 암이 아닐지라도 통증을 방치해두면 더 깊은 병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 될 일입니다. 암 환자들이 무시했다가 투회하는 암의 첫 증상들. 여섯 번째, 외상 없는 출혈.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면 폐암의 신호가 될 수 있고 대변에 피가 묻어 있다면 결장과 직장암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출혈을 경험하신 여성분들은 자궁이나 자궁 내막암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죠. 또한 유두에서의 출혈은 유방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섞인 소변은 방광암이나 신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암 환자들이 무시했다가 후회하는 암의 첫 증상들. 일곱 번째, 마지막, 급격한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해도 그렇게 빠지지 않던 몸무게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4kg, 5kg 정도 빠졌다면 암의 첫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는 것과 함께 메스꺼움, 어지러움,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전에 없이 빠르게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증상이 동반된다니까 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체중 감소는 췌장암, 위암, 폐암, 식도암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는데도 이를 운동이나 다이어트 때문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내버려 두셨다가는 크게 후회하시게 됩니다. 꼭 병원에 가세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작은 자극에도 꼭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이나 다이어트 또는 자세를 바로잡는 것 같은 게 습관을 고쳐도 반드시 거기에 반응을 해줍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우리 몸속의 이상 변화에도 반드시 반응을 하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를 감지하고 어떻게 대치하느냐는 우리들의 행동에 달린 거죠. 잘 지내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괜히 건강염려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좀 망설이긴 했지만 아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는 가볍게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믿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길 빌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